하필은 또 고향 근처에 오셔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셨어요. 뭐 안보에 대해서 좀 강한 메시지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 같은 건 느끼신 게 있으신 겁니까? 지금 현재 미중 갈등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논란도 심하고, 특히 최근에 회담인 종전선언 관련돼서도 정치인들의 입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 중에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군사안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그보다는 더 안전한 평화, 변화한 평화는 결국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부동 전쟁지는 정말로 많은 국민과 민간인, 경찰, 학생, 국토부 등 많이 희생됐습니다. 아마도 이 땅을 둔다에 발굴도 안 되고 묻혀있는 유해들도 많겠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는 대량 파괴, 대량 살상의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방문했고 얼굴을 한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후보님, 현재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서 특검 필요성은 후보님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 김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다 필요성 공감하고 있는데 수사 범위나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여당이 임시 소집했는데 좀 원내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임시인의 특검 합의를 이루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검찰이 본질은 남겨두고 주변을 뒤지는 수사를 한다고 결국 누군가가 또 검찰의 강압수사를 원망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이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을 빼고하자 이런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되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 필요한 것만 하자,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박전대유 부정비리, 대장동 개발 관련된 처음부터 끝까지 자, 굳이 언급을 하면, 이 돈을 최초 조달할 때 대출비리 알고도 덮었다는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때 그걸 덮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고 할 수 있더라면 이 일은 아예 벌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외에도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과도하게 취하 취득하는 소위 하나은행 중심의 대당서이죠.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막아서 100% 민간개발업체에게 봐주자고 강압을 했는지도 조사해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의 부친은 어쩌다가 집을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팔게 됐는지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자금 조달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윤석열 후보에 관계된 부분만 빼고 하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모에 대해서 신속하게 예약한 하기를 해서 특검을 보여줘서 수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